양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류는 척추동물 중 하나인데요. 피부가 매끄럽고 허파와 함께 피부로도 호흡하는 동물입니다. 주로 물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서류에는 저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롱뇽, 개구리, 그리고 두꺼비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같이 살펴볼까요? 개구리는 몸체가 작고 다리가 길어 도약을 하여 이동하는 양서류의 종류입니다. 이들은 도롱뇽처럼 처음 올챙이 쪽에는 꼬리가 있지만 성장할 때 뒷다리, 그 다음 앞다리가 생기면서 꼬리가 없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들은 울음주머니가 있어 울음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수컷이 짝짓기 찰 때에 암컷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그리고 황수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구리와 두꺼비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두꺼비는 개구리와 거의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등에 불규칙하고 오돌토돌한 돌기가 많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면은 보통 갈색이며 몸통과 네 다리는 불규칙한 흑갈색 무늬가 있으며 몸의 옆쪽에는 흑색 세로줄이 있습니다. 또한 머리는 몸에 비해 크고 주둥이의 등면과 뺨 부분이 약간 패어 있으며 네 다리는 보통 짧습니다. 암컷은 수컷에 비하여 몸 길이가 길고 다리는 짧으며 피부 윤기는 조밀하고 무늬가 좀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주로 육상에서 생활하며 곤충류나 지렁이 등을 포식하고 산란기 때 하천이나 늪으로 모이지만 이 시기 이외에는 습한 곳에서 생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롱뇽은 대체로 둥글둥글한 얼굴과 네 다리 그리고 꼬리를 가진 동물입니다. 이들은 주로 웅덩이, 습지 등 흐림이 느린 물에서 서식하고 알을 낳는 것이 특징입니다. 1급수의 물에서 서식하는 한국 지표종인 한국 꼬리칠의 도롱뇽의 경우 꼬리가 길고 전체에 암갈색의 전무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산지대 산간 계곡의 바위 틈이나 주변 습지 등에 서식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